오칠은 어디에 칠했을까요? 나무에만 오칠을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 금속, 점토, 가죽, 종이 등 다양한 소재에도 칠을 합니다. 먼저 목태칠기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식이죠. 이 중에서도 나무 위에 바로 오칠을 하는 목심과 표면에 삼배나 모실을 입히고 그 위에 오칠을 하는 목심 접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태칠기입니다. 대나무를 소재로 하여 탄력성이 좋고 가벼워 가공이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도태칠기입니다. 점토에 오칠을 하여 만든 물건입니다. 점토에 오칠을 하는 이유는 토기의 방수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피태칠기입니다. 가죽 위에 오칠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소가죽을 사용합니다. 가죽은 쉽게 곰팡이가 생겨 방부를 위해 오칠을 합니다. 협저칠기입니다. 천으로 골격을 갖추고 오칠을 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천이 기본 소재이기 때문에 물건이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금태칠기입니다. 철이나 금동 등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목적과 검은색의 광택을 내는 효과를 위해 오칠을 합니다. 오칠은 이처럼 각 소재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물건에 오칠을 하기 위해서는 제작 도구가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고대의 오칠 도구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붓, 주걱, 오칠이 담긴 토기 등이 광주 신창동, 함안 성산산성, 경주 동궁과 월지 유적 등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오칠 도구가 출토되어 당시 사람들이 칠기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